서울 예고 가르텟이 제일 일단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잘 끝내고 이렇게 토요일 무대만 남았으니까 저희가 잘 잘할 거라고.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되게 쟁쟁한 애들이 많아서 그냥 경험 삼아 한번 올려봐야겠다 했는데 고채윤이라는 친구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이제 타악기가 굉장히 생소하기다 보니까 그것보다 되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마림바 하던 마림바 그냥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죠. 네. 그래도 목표가 1등이었던 만큼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는 손가락만 40개 정민우 박민서 신소연 김여준입니다. 오랜만에 잠시나마 소름이 돋았던 순간이 아닐까 싶었는데 오늘만큼은 즐기면서 하고 싶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호입니다. 무대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왔고요. 저랑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배지성이라는 친구, 그 친구.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과 배지성입니다. 저희 또모 예고생들 프로그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예고생들을 뽑는 또모의 예고생들 프로그램 서바이벌 오늘이 그 마지막 무대인데요. 본격적으로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예고생들 파이널 무대 혜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파이널 무대에 진출한 모든 학생은 예고생들 파이널 콘서트에서 연주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등부터 3등까지는 상금이 또 주어지고요. 그럼 저희 바로 파이널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해주실 심사위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날 피곤했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간단한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마지막 무대에 대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으니까 이 무대에서 막 모든 걸 불살라서 연주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널 무대가 여러분 평생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억이 될 만한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인솔브 돼서 결국은 즐기라는 거네요. 하고 싶은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교복을 벗고 이렇게 연주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정말 프로 연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대에서 마음껏 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그럼 저희 바로 파이널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주할 팀은 손가락만 40개입니다.
좋아하다.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 카르멘을 저는 이렇게 이렇게 포핸즈로 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 예, 에잇.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뭔가 눈빛들이 다 달라져가지고, 아까 세미파이널 때랑 또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바네라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아세요? 호세를 유혹하는. 맞아요, 유혹. 그 단어가 키포인트인데, 조금 더 그런 유혹하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어땠을까? 막 표정과 막. 더 이렇게 연주할 때 그런 느낌이 더 났으면. 여성 두 분은 되게 막 그렇게 하는데 남자 두 분이 너무 이런 느낌이어서, 네. 그런 게 조금 더 같이 더 어우러졌으면 어땠을까. 네, 어, 너무 잘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곡 소리가 났는데 이 곡 준비가 안 됐다고. 아, 근데 지금 이거 들어본 이거 사실 저도 많이 쳐봤는데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연주인 것 같아요. 이런 이 곡 사실 이렇게 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연습할 시간이 많았나 봐요? 막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좋았고 이 파이널 라운드 처음 순서부터 이렇게 좋은 연주를 들려줘서 고마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린데 그래도. 제 점수는요? 우리도 사실 재밌지만은 않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희 멋진 무대를 보여준 손가락만 마개팀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하며 바로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렇게 다 공개되는 건가요? 네, 그 저희 다음 무대는 매지성 학생의 무대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의 난곡이죠. 사실은 진짜 테크닉도 그렇고 그 와중에 또 음악 또 그 음악도 살려야 되고 사실 그 마지막 두 바리지언 전까지는 전 진짜 좋게 봤거든요. 전 되게 좋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두 바리지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나머지 충족이 사실 좀 안 됐어요. 마지막 두 바리지언은 도면에 잘 그려놨는데 그럼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사운드 자체가 너무 조심하게 친 것 같아요. 마지막 두 개는 그 전까지는 사실 느린 바리에이션은 너무 좋고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람스가 가진 매력도 잘 살리고 특히 베이스 라인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풀라운 갈 때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빠른 파세지 할 때 조금 뻔하지 않지만 음악에 굉장히 이렇게 적절한 방향성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굉장히 높이 샀거든요. 브람스에서도 지금 그런 파스질이 나왔는데 그런 다이렉션, 그런 방향성을 조금 심플한 라인에서도 줬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도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곡을 그리고 또 굉장히 긴 곡을 잘 이끌어 주었는데요. 먼저 오늘 무대에 대해서 어땠어요? 아쉬울 정도는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노력했으니 즐기고 가는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 지금 기다리는 동안 집계가 모두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피아노 솔로 무대인데요. 지인호 학생의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난곡인데 이 곡을 마지막 무대에 고른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제가 쇼팽 작품 중에서 제일 애정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스팔도 그 온딘도 그랬고 이런 류의 작곡가가 되게 작품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되게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부담이 없어요. 음악에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긴 한데 그에 반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솔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귀가 예민해진 것 같은데 피아노가 가진 모든 거 피아노의 소리를 조금 더 패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아노 본연의 소리를 지금 그러니까 숨으려고 들지 말고 음색으로 나타내 줘야 될 부분은 조금 더 나타내 줘야 되고 음을 치고 나서의 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그 다음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뭐 저는 그래도 이 난곡을 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참가자입니다. 네, 기타 참가자인데요.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고채은 학생 그 화성의 진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나요? 성희가요? 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있는 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타고난 건가? 왜냐면은 아니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그런 코드 프로그레션 같은 거에 대한 어떻게 한 코드에서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지가 저는 너무너무 좋게 들었어요. 왜냐면 라인이 들리고 그리고 베이스의 어택을 어느 정도로 하면은 그 코드의 느낌이 살는지를 너무 잘 알고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던 건데 그냥 타고난 거구나. 네, 사실 첫 라운드 때 정말 인상 깊게 봤었어요. 이 타이밍이 너무 자연스럽고 학생이 아니라 아티스트 같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리저리 있었어요. 좀 들리고 싶은 음들이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오히려 단순한 라인들에서는 약간 좀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섬세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오마주 투판이네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는지 다 끝날 때 나오네요. 저희 클래식 기타랑 함께로 이번 예고생의 파이널 무대까지 함께 하게 됐는데 혹시 소감이 어때요? 클래식 기타가 되게 덜 알려진 대중에게 알려진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부산에서 매번 촬영 때마다 올라왔거든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SRT 타요? 버스 타시나요? 요새 SRT 타면 금방 와가지고 2시간 반? 아니 고생 많이 됐어요. 지금 집계가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서울예고 파라텍 무대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야. 왜? 왜 어때? 뭘? 이거 프랑스. 프랑스. 지겠다. 인이 100이도록 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외워서 하시는 건가요? 네. 우와.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외웠는데 아 이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잘하길 빌면서 잘하길 전에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기대하고 오히려 기대돼요.
이렇게 다 외워서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데 특히 처음에 그 열정이, 그 열기가 안 그래요? 너무 길이 빡하다.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구조적으로 지금 끝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트임이 계속 리피트 될 때 항상 너무 풀 파워로 하려고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조금 더 헝거리한 느낌이 이제 음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살려줬으면 더 좋은 연주가 됐겠다 싶었는데 오늘도 정말 잘 들었어요. 아 저는 듣는데 옆에 우리 심준호 심사위원님이 같이 연주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하셔가지고 네 그만큼 아 네, 저희 지금 집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확실히 세미파이널 때랑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와 학생분들의 연주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지금 두 번째 무대가 끝났는데 어떠신가요? 연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저희 지금 점수가 집계가 완료가 된 것 같으니 학생분들 다시 나와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그럼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요. 하악기로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한 황성원 학생의 무대입니다. 나와주세요.
설레로 이렇게 놔둔 건가요? 이거는 정말 진짜 아니 어쩌면 저번에도 말했지 어쩌면 이렇게 어색하지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저만 그래요? 잘못하면 웃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확실해져 있어가지고 야, 진짜 오늘 연주 유일한다는 점 끝난 거 계속 보고 싶었는데 예. 나중에 다시 보기로 많이 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빨 하는 거 같아요 너무 훌륭해 예고생들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눈여겨봤던 주제이기도 한데 정말 다양한 모습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세미파이널에서 현대곡부터 미니멀리즘 음악부터 마림바 솔로부터 오늘 스네어까지 되게 또 다양한 스틱들로 다양한 소리들을 내는데 의미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듬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해준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축하해요. 아 진짜 너무 좋은 퍼포먼스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데도 의미 들려가지고 참 신기했어요. 그게. 진짜로. 아니 진짜. 근데 어떻게 의미 없는데 스토리가 들려요. 네, 스토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열정과 냉정이 완벽한 비율로 공존하는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바꿀 때도 너무 멋있어. 바꾸는 것조차 리듬 안에서. 성원 학생은 이제 타악기 전공이어가지고 마림바도 하고 스네어드럼도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다른 악기로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악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소감 어땠어요? 이번에 마림바라는 악기로 참가하면서 현대 악기고 또 이제 클래식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악기이기도 하고 웬만한 건 현대곡이라서 굉장히 좀 살짝 우려?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굉장히 인상 깊은 무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희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마지막 황성원 학생의 무대 한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최고점 부산이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원 학생? 아는 타입 같아. 네, 뭐. 했나 보네, 뭐. 저희 이렇게 이제 준비한 모든 무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신소연 분들과 그리고 참가자 모든 학생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예고생들 프로젝트가 저희가 시작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무대를 저희 기대 이상으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더욱 특별한 프로그램이 됐던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또모 예고생들에 출연한 예고생들과 그리고 또 한국 예고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1, 2, 3위를 한 황성원 학생, 서울예고 카라테팀, 그리고 손가락만 망한개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따가 올라올게요. 저희 3위, 3위 팀부터 먼저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도 되게 길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위를 기록한 서울예고 카라테팀 입장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이런 행복한 시간 주신 또모한테 너무 또모께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했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저희 1위를 기록한 황성원 학생 입장해 주세요. 아니 내가 확실히 축하합니다. 무대. 성원 학생 정말 쟁쟁한 친구를 해서 타악기로 1등을 했어요. 소감이 어때요? 되게 좀 놀랍고요. 이게 점수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좋은 모습 보여주실 거 기대하면서 저희 또모 예고생들 프로그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 진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점수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퍼포먼스도 이제 많고 되게 특이한 악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피아노나 첼로 현악기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약간 뭔가 신선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던 만큼 무대에서 할 수 있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 1위 하신 분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는 전혀 후회 없이 그리고 너무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희 예상은 1위를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2위도 만족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촬영일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 이거 꼭 영상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건혁이랑 같이 저희 어머님이 오늘 생신이신데 네, 저희 어머님한테도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